아, 좋아. 퀘스트 발견. 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동맹 소집. 생각과 뜻이 잘 통하는 동맹을 찾아 호드 합류를 종용하는 임무를 맡았지. 아, 다 왔네. 자, 매너. 이게 도련님이지. 그래픽이. 야, 나 잔달라 사람 다 됐다, 그지? 나 몰랐는데, 잔달라 사람 다 됐어. 황금색으로 덕지덕지 발라놓은 거 봐. 허리는 아직 안 됐지. 자, 어디로 가냐? 여기 좀 이제 하면 될것 같아. 여기 좀 헷갈리거든?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본 게, 이 뱀종족이, 보울둔에 이 뱀종족이 살아요. 근데, 호드, 이 잔달라와 적대적인 뱀종족 있고, 좀 호의적인 뱀종족 있어. 적대적인 뱀종족은, 잔달라 그 자크라제트 장군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호의적인 뱀종족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이야기를 뭐 풀려고 하는 거야. 뱀로아를 따른 애들이 온 건파. 여기도 산신령이 있어요. 천둥도마뱀 산신령, 먼 산신령.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코르테크 제왕이 이끈 세스라꾼데. 우린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자, 하이요. 새가 돼버리네. 어디? 어디로 가라고? 여기 퀘스트 있다. 자, 잡아. 너무 멀리 있습니다. 영웅이다.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퀘스트가 여기 있어요. 사막 플루트의 주인을 찾아야 됩니다. 플루트 떨어져 있어. 정리가 됐죠? 그리고 내가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왜 안 때리죠?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부정한 보초들 이거 다 잡았고. 이것도 부셔야 돼. 멀쩡히 쏘고 있는데 부시는 거 봐. 이건 뭐야? 아, 연속 5일 동안 했어요. 내가 와우를 미친. 서원을 무너뜨려야 한다. 앞뒤를 막는 놈은 다 없애버릴 테다.
그게 안 죽네? 세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따고 돌려와 도트? 패스. 깃발만 불타면 되겠다. 어? 날트리 날트리 찍어. 초록뱀하고 흰뱀하고 싸우는 거네. 오케이. 얘도 뭐 있다. 세스라 우리. 이게 보리크 구출인가? 덕분에 사람네. 사원 안에서 만나세. 여기는 위험하네. 위험하네. 저기 있다. 깃발 두 개. 됐어, 이제 돌아갑시다. 자, 종수. 코르테크가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부정한 자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포위하려고 하겠지만 일단은 당신 덕분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여기서 막고 있어, 이 사원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겁니다. 도와주러 오신 건지요? 예, 얘 아까 구한애잖아. 뱀은 생각보다 모자를 못 쓰네? 이렇게밖에 못 쓰네? 뱀은? 자네가 주라진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찾아냈다고 세리크가 말하더군. 무엇을 발견했나? 술디스의 돌. 부정한 자들의 지혜국은 뭐 윤회 떴어. 멸망할 걸세. 응? 아닌데?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네. 이어서 첫 번째 수호자의 것이었네. 그의 이름은 수디스였는데 코르테크의 손에 목숨을 잃었지. 아주 먼 옛날 종결자 미스락스가 우리 땅에 내려왔네. 네가 미스락스야? 그 자신의 앞을 막는 자라면 테러리든 세상이든 모조리 살해했지. 지하사사사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 자신을 희생하셨네. 그분은 크트락시를 쓰러뜨리셨지만 그때 이미 놈이 아돌라만 심장부의 원반을 파괴해버린 후였지. 부서졌어. 놈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이후 우리는 누군가가 다시
근데 미스락스가 부활했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솔리스 혼자서는 방벽을 만들 수 없었지. 코르테크와 난 그를 보았고 우린 함께 힘을 합쳐 거대한 피라미드 안에 미스락스를 봉인했네. 새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코르테크는 점점 전쟁에 못 만나 했지. 그는 크트락시를 해방시켜 대륙을 점령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려는 음모를 꾸몄네. 무기라, 이게 바로 자크라제트가 찾던 거군요. 크트락시, 공주님께 경고해야 합니다. 자크라제트랑 연합을 했어. 그는 뜻을 함께하는 세사과 함께 군대를 만들어 반대자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네. 술디스도 잡아 죽였어. 술디스였지만 그 죽기 전에 열쇠를 감추는 데 성공했지. 세스랄리스님께 충성하는 우리와 같은 이들은 고향을 떠나 숨어 살아야 했지. 그 이후로 우린 부정한 자들과 싸우고 있네. 쇠기돌, 술디스의 쇠기돌, 보리크의 쇠기돌. 이게 세 개가 모여야지 그게 되는 건가? 여기는 맨날 보면은 봉인을 하더라? 설정이 죽일 수 없는 설정이야. 다시 돌아오거나 무한히 부활해서 봉인을 해 항상.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야 돼. 도와주러 왔나? 열쇠를 둘 얻었지만 세 번째 열쇠는 아직 코르테크의 손에 있네. 열쇠를 손에 넣으면 미스락스는 영원한 무덤 속에 봉인될 걸세. 근데 이거를 관수를 못하겠죠? 두 개 다 뺏겨가지고 미스락스 풀리겠죠? 그래서 그걸 잡겠죠? 코르테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양심을 양심이 아니고 앙심을 키우고 점점 오만해졌네. 이제서야 광기도 그만큼 키웠다는 걸 깨달았네. 미스락스가 풀려나면 우리 모두 죽일 걸세. 코르테크가 이단을 버리고 우리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네. 내가 틀렸어. 코르테크와 그의 수하가 미스락스 감옥 열쇠를 하나라도 얻게 되는 날에는 잔달라에 있는 모두가 위험에 빠질 걸세. 내 친구 제왕 코르테크를 쓰러뜨리고 이 문제를 끝내세. 부월진의 몰락에서 보리크를 만나야 됩니다. 부정한 자들의 지 코르테크가 그러니까 설명해드릴게요. 코르테크 흰색 뱀 그 제국을 이끄는 코르테크는 아귀. 얘는 짝귀. 근데 아귀한테는 좀 안 돼. 얘가 명성은 비슷한데 아귀한테 조금 안 돼. 그리고 술디스가 평경장. 근데 아귀한테 제껴졌어. 그 좀 약간 좀 과격하고 좀 그런 느낌이지. 자 가자. 잃어버린 플루트? 플루트로 갈까? 아니면 사라진 열쇠로 그냥 갈까? 부월진의 몰락지. 어디로 가야 돼? 뭐? 플루? 들렸다 갈까? 여기는 어디야? 아 여기구나. 사라진 열쇠는 여기, 메인캔은 여기야. 플루 갔다 갈게요.
이제 나도 튼튼해졌다고? 무수히 쏟아지는 힐세례. 아, 플루 주인 여기 있네요.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쓸모가 있답니다. 제 플루트군요. 사방으로 찾아다녔는데 뭐 말하자면요. 몸 조심하세요. 자기 몸은 뱀의 마음 사로잡기. 저 뱀 친구들이 성체가 되면 아마 굉장한 수호자가 될 겁니다. 적절한 훈련만 받는다면요. 근데 제 훈련생 중 몇 명이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 근처에 훈련생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어요. 이 플루트를 가져가서 녀석들에게 연주를 조금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녀석들이 제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할 겁니다. 빠르게 그리고 영리하게. 안녕하세요. 뱀의 마음 사로잡어. 우리 뱀 녀석들은 강인한 데다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답니다. 그런데 불만스러울 때면 좀 무는 버릇이 있습니다. 너무 물리다 보니까 중독됐어요. 너무 물려서 중독됐어요. 근데 이제 에이트리박스 식물이 치료용 젤을 지니고 있는데 젤을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채취하겠습니까? 죽지 마십시오. 강제로 채취.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폐기. 저기 있다. 공격할 수 없습니다. 채취하는 게 따로 있나? 어떻게 빼지?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시프트 마우스 좌클릭? 표본 뭐 없는데 아이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애기 코브라한테 붙기. 여기 있다.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여기 됐다. 아, 여기 위에 있네. 저거 아니야? 얘네는 죽여가지고 채취. 저기 엄청 많다. 이거 그치? 너무 멀리 있습니다. 디니 맞네. 이거는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녹아버렸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없어.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야겠네. 일단 하나 봤나? 듣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야지.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41레? 한 3마리.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가 없네. 새끼는 안 되잖아. 오케이, 들어갑시다. 제가 46렙? 오늘 50렙 찍겠는데? 표본 더 주고, 그럼 이제 퀘스트를 하나 더 줄 겁니다. 두 개 모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오, 꽃 히드라가 있어. 우리 코브라들이 겁을 먹었어요. 똑똑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48렙만 돼도 그럴 수 있다. 이거 아니야? 앵무가 오이다. 야씨, 이런 생각 어떻게 했을까? 꽃을 히드라로 만든다는 생각, 이런 역겨운 생각, 역겨운 발상.
가져오셨습니까? 새끼 코브라를 획득하거나. 어, 애완동물 얻으려면 이거 해야 되는 퀘스트네.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요, 친구요. 기계들이 있습니다. 뭐가 깨어날지 모릅니다. 엄청난 소음과 빛이 나와서 새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막 원성이 자자해. 어딨어? 없네? 일단 근처로 가요. 여기로 가서 사라진 열쇠로 가자. 나 지금 이거 안 찍었지? 어? 나 이거 찍었던 것 같아. 불패라 은신처. 안 찍었나? 왜 빗나가요? 아, 정이 세다. 아, 모래 속에 숨었대. 뼛길 협곡. 여기 있다. 보릭. 얘가 짝귀. 부정한 자들이 이 주변을 둘러쌌네. 이병 건덕이여, 서둘러 움직여야겠네. 부정한 제국의 심장부는 이 마루 너머에 있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들키지 않고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여야 되네. 최대한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그 요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네. 내가 봤을 때는 보리크가 코르테크의 그걸 가져와. 그래서 합쳐. 그리고 지가 깨. 지가 조종하려고. 세상에 있으면 구원.
그러니까 코르테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맞는데 한가운데로 간 것에 용사여 바위와 먼지로 이루어진 이 사악한 도지는 우리의 노화를 저버린 세스라운 놈들 끝이 나도 한때 여기 살았었네 아주 오래전에 코르테크가 힘과 광기 때문에 우리를 배신하기 전에 말이지 그 당시에 코르테크와 나는 세스락을 이끌고 세스라니스님을 모셨네 세스라니스 베메루아 유에 숨겨져 있었지 세스라니스님을 위한 작은 재단이자 내가 명상을 하던 곳이었네 오랫동안 방치되긴 했네만 거기라면 공격하기에 이상적임 잠깐 불패라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보르크의 선수 모두 침착하세요 이분은 우리 편이에요 와 대박 어. 정말 반가워요 돌리도트 주인이다 코르테크가 이 전쟁을 시작했네 이례적인 일이지만 세스랄리스님은 자신의 재단에 무고한 이들을 보호한 듯 쓰는 걸 알면 좋아하리라 생각하네 이렇게 이타적으로 생각하지? 열받게? 이곳에서 세스랄리스님이 가진 고대의 힘이 느껴지는 건 내 로아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다네 앞으로 임무가 막중하네 그 임무에 성공하려면 맑은 정신을 집중해야 할 거야 내게 시간을 좀 주게 오래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 명상을 해야겠네 그동안 자네는 불페라를 도와 최대한 크게 소동을 일으키게 불패랑 같이 힘을 합쳐서 기사가 당신을 보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지금 늘 그렇듯이 세드락을 없애러 구덩이에 갔어요 자네가 부정한 자들 사이를 교란시키는 동안 난 정신을 집중하겠대 거기서 뭐해 미라 상처를 입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부정한 자들이 수많은 우리 동료를 노예로 만들고 자신들이 일하고 싸우도록 했어요 니샤와 키로가 우리도 저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키로와 다른 불패라들이 노예 수용소에 잠입해 가장 약한 불패라부터 구해서 돌아와요 밤마다 그렇게 데리고 온대 어떻게 노예들을 몰래 내보내실 겁니까? 오는 길에 불패라들이 있는지 눈치도 못 채셨죠? 탈출로 곳곳에 불패라들이 잠입해서 부정한 자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길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제가 몇몇 불패라들을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 마차로 안내해요 그런 다음 다시 잠입해서 다른 불패라 무리를 데리고 나올 준비를 하죠 조금씩 데리고 나와서 마차로 해가지고 빼내나봐 동굴 떠나 서쪽으로 가세요 다리를 건너 폐허에 들어가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어요 니샤는 어딨어 노예 수용소 주변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어 서쪽에 잘 모르겠으면 쓸쓸하게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면 돼 키로 키로가 대장이야 분주하게 자 불패라 아이들을 팔 생각을 하다니 그니까 감정사 버시크라는 녀석이 엄청 큰 세스락이 아이들을 감정해가지고 팔아 해치운대 그래서 감정사 버시크를 처리해야 돼 왜냐 목숨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목숨을 소중하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감정사 버시크의 생명을 앗아가야 돼 혼자 아이들이 아래 구덩이 속에 갇혀있어요 조심하세요 구출된 노예들이 다 여기 있어요 거래를 하러 오셨나요? 팔고 사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가자 여기 날티리도 찍어 뭐 새로운 소식이라도? 오케이 몸 조심하세요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 옛날엔 날티리가 진짜 띄엄띄엄 있었는데 이젠 어차피 다 날라다니는 탈것으로 가니까
그냥 이렇게 짧게 만들어버렸네. 감정사 잡어 버시크. 불펴라 노예들이 없어.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죽지 마십시오. 자, 예, 감정사. 아이들이 얼마나 어 몸값이 나가는지 체크를. 너는 비싼 값에 팔리겠구나. 예상을 정해야 영원하지 않다. 허접하구만. 온 김에 여기까지. 꾸불 꾸불. 니샤, 이건 위험해요. 놈들에게 위치를 들킬 거예요. 니샤. 그럼 자기가 왜 죽는지 깨닫게 되겠네요. 철창에 갇힌 우리 생족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얘 걔잖아. 싸워서 해야 된다는 좀 강경파. 키로. 얘는 좀 약간 좀 천천히 충. 얘 급하게 충. 싸우기 좋은 날이군요. 언제나 그렇지. 해치울 생각을 하자. 놈들에게 공포를 보여주세요. 자, 폭동 준비. 저 아래 족쇄 묶인 불페라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불페라들을 풀어주면은 사신이 찾아와.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어. 자들아, 불페라의 분노가 모래에서 솟아올라 복수를 갈망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으면 부정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죽는다고도 저는 행복할 겁니다. 그날이 오면 장례식도 기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제 깃발을 들고 다음 전쟁터로 달려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죠. 당신도 같은 심정이라면 당신이 처치한 부정한 자들의 시체에 이 깃발을 꽂아주세요. 제가 죽을 세스라도 남겨주세요. 가자. 소중한 아이들. 소중한 아이들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하자. 갔다 갈까? 소중한 아이들 갔다 가자. 아닌가? 이게 아닌가? 저도 도울 수 있어요. 자, 감정사 죽였어. 이제 뭘 하면 돼? 돌아오실 거죠? 그쵸? 그쵸? 이 사막이라면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쟤랑 같이 하면 되겠다. 가자. 불페라 커엽네. 왜 불페라 커엽다고 하는지 알겠다. 하는 짓이 커요. 하는 짓이. 천천히 돌아가는 게 아니고 등에처럼 협곡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구해줘. 불패라 되어들. 거기 하러 오셨나요? 주변에 무기를 가지고 와요. 죽지 마십시오. 세스락. 이 흰색 세스락 놈들. 죽여. 왜냐? 불패라의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듣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쓸모가. 니샤님처럼 놈들이 해치우십시오. 너무 멀리 있습니다. 얘 이 뱀들의 죄는 코르테크가 시키는 대로 여기 지킬 죄밖에 없어. 하지만 죽어야 돼. 왜? 세스락이니까. 억울하면 불페라로 태어나든가.
귀엽든가. 자, 싸워. 이것을 완전히 태워버립시다. 넌 태워도 돼. 근데 세스락은 태우면 안 돼. 잊지 마세요. 모두 다음 부정한 자는 제 차지입니다. 불패라들이 저렇게 시건방을 떨어도 괜찮아. 뭘 가져오셨습니까? 빠르게 그리고 영리하게. 다음 부정한 자는 제 차지입니다. 끌고 댕기네.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발 조심하십시오. 얘는 불패라가 아니라서 무기를 줄 수가 없나봐. 뭘 가져오셨습니까? 놈들은 불패라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데. 오. 손가락. 이게 더 좋은데? 거래를 하러 오셨나요? 사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다음 부정한 자는 제 차지입니다. 뭐 죽은 애한테 그거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깃발? 생각하니까? 아, 씨, 다 이거 어떻게 다 없애? 일단 다 없애. 그리고 그래 이거구나. 이걸 안 했어. 거래할 물건이라도 있나요? 놈들은 불패라를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진짜 잔인하다. 안녕하세요. 죽여놓고 깃발 꽂았어. 다시 무기를 드니 기분이 좋군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 자, 다음 생에는 불패라로 태어나라. 귀엽게 태어나라. 세상을 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없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디 갔어? 됐다. 하나 남았네. 하나. 됐다. 자, 완료하러 갑시다. 자, 종수. 나 이 퀘스트 할 때 내가 몇 마리 잡느냐고 다른 놈 치는 사이에 누가 와서 이 자꾸 깃발 꽂았는데 이제는 다 같이 꽂을 수 있죠. 해방될 거예요. 전쟁 자원. 순풍과 거미, 당신과 함께 불패라 깃발의 그늘. 여긴 제가 맡을 수 있어요. 보리크에게 돌아가. 불패라들을 이끌고 전선에서 진격해
전선으로 진격해서 혼란을 일으킬 거예요. 코르테크와 그 군대는 우리를 상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리크한테 가. 제가 죽일 세스락도 남겨주세요. 키로. 편하게 말씀하시죠. 제 신중함을 망설임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병 건덕이님. 저는 죽는 순간까지 불패를 지킬 겁니다. 다만 오늘은 죽지 않으려고 할 뿐입니다. 니샤가 최전선으로 돌진하는 동안 저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도와주실 거라면은 부정한 자들의 야수 우리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 횃불을 가져가세요. 노예를 경매하는 시장을 지나가게 될 겁니다. 적당한 장소에 불을 붙이면 우리 훨씬 쉬워질 거예요. 울분의 불을 할 수 있지요? 노예 경매장에서 불을 질러. 우리는 사막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 당신이 협곡을 불태우는 동안 전 위쪽의 대포를 처리하죠. 끝나면 오케이. 야수 우리에서 만납시다. 올라가. 노예시장 불태우기. 일단 돌아가. 보리크한테 돌아가. 자, 짝귀. 풀페라가 내지르는 전투의 함성이 여기에도 들리는건 자네 친구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마련해준 것 같네. 놓쳐선 안되지. 코르테크 오렌버시여,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게인가. 세스랄리스님은 잊혀졌어. 내 지팡이를 맡겨도 되겠나? 가볍게 제하는 것이 아니니 자네도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말아주게. 제왕 코르테크를 상대하려면, 아귀를 상대하려면 모든 기회를 끌어모아야 해. 그래서 나는 우리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릴 방법을 찾아냈네. 부정한 자들을 위쪽에 있는 마루의 억제의 첨탑에 여러 개를 세워놓고 테라닥스를 복종시키고 있어. 내 지팡이는 첨탑에서 힘을 흡수해 스스로 강화할 수 있지. 흡수해. 첨탑에 있는 힘을 흡수하기. 폭탄을 최대한 많이 구하기. 세스랄리스님의 내 지팡이를 들고 부정한 자들의 억제 첨탑으로 가서 힘을 흡수해 충전하게 해라. 나는 산정상으로 가서 라크자리 그 오랜 세월 후에도 빠르게. 나를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지. 보리크 갔어. 우리는 노예시장으로. 여기도 있네? 노예시장, 네, 노예시장 간 김에. 마력을 잃은 부두가면.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야씨. 좀 더. 기간이 남아 두나 봐. 보물 성지했다. 가져오셨습니까? 여기가 아닌데?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여긴가? 아래다. 자, 등에.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기름 단지. 더 높게 부르실 분?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포르톨란도 잡혀있어. 퀘스트 했다.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대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퀘스트? 사스카르. 난 추방되고 얼마 안 돼 놈들에게 잡혔다. 난 노예로 쓰기에는 너무 약했고 야수에게 먹이로 주기에는 너무 말랐지. 놈들은 날 죽이려 했지만 샤스카라는 놈이 막아섰다. 그는 다른 자들 중에서도 내가 굶어 죽는 걸 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하더군. 내가 착하게 살지는 않았다. 내게 무엇 하나 누릴 자격이 없어. 하지만 이 쪽지를 발견한 잔달라 동지가 있다면 부탁할 게 있다. 샤스카르의 배에 칼을 꽂아주고 놈이 죽을 때까지 휘저어 죽일. 배에 칼침을 넣고 휘저어 주래. 자기 이, 우리가 갈 때쯤에 죽어 있겠죠? 근데 이 돈은 누가 주는 거야? 휘저어 주면? 샤스카르 이미 여기 있었는데 죽었나 봐. 아, 위에 있네. 위에 샤스카르. 세스락 상조에서 17반으로 모아서 전달해준다. 위로 올라가려면? 호드 동맹종족 세스락하고 토르톨란? 세스락하고 토르톨란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얘네 포르테크 물리치고 합류하나 보네? 있어 얘는. 미친. 왜 숨어 있지? 열받게. 이 추방자도 죽이면 되는 건가? 운수가 아주 좋은. 얘 잡으려고 여기 위에서 떨어졌어. 먼저 정해야. 다른 야, 이렇게 매달라 놓은 거였어. 야, 잔인하다, 그지? 불편한 표정도 있네. 인가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휘휘 저어줘. 휘휘 안 저었는데 뭐 죽은 애가 어떻게 알아? 갑시다. 어, 키로 와 있다.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 자, 노예 시장 불터스. 부정한 자들이 근처에 야생 동물들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로 보이네요. 야수를 풀어주래. 크로그 조련사 트락스 크니스를
처치. 그리고 그 크루그 족쇄를 내가 또 장신구로 쓸 수 있어. 족쇄를. 쓰던 거를 빈티지로. 크롤러스크를 혼란에서 빠뜨리면 제국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바퀴 하나만 망가져도 진마차가 멈추는 것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크롤러스크가 아까 그거거든? 객강구? 크롤러스크 조련사 최대한 많이 처치하세요. 사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GMO 객강구.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뭐야? 어떻게 가 여기? 써버렸네 그냥.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제트는 뭐였지? 영혼 정화. 너무 멀리 있어. 잔뜩 풀어졌어. 크루그 나도 풀어주고 싶은데? 아 여긴가봐. 여기 젠? 뒤에 있다. 의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드시 그룹을 제압해야 해. 대상이 없습니다. 안 돼. 그룹에게 해방을 풀렸어. 여기는 여기서는 한 마리 더 잡으면 돼.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뭘 가져오셨나요? 일정 확률로 풀려난 크로그를 옆에 소환. 사막은 파괴하는 자를 집어삼킵니다. 여기서 충분한 피해를 입혔으니 잡히기 전에 움직입시다. 전투 크롤러스크를 훔친 다음 그 크롤러스크를 타고 미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놈들이 더 오기 전에 필요한 크롤러스크를 타고 여길 빠져나갑시다. 이거 쓰면 없어지는데? 어디로 가는 거 아니야? 어? 어디로 가? 다시 나가. 테스트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집중하나 안 하나. 집중하세요. 자, 가는 길에 정화. 까마귀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이 게임 왜 그래픽이 원래 이러냐고요? 좋다는 뜻이죠. 최고 업이에요. 따라닥스 이것도 하잖아. 따라닥다. 퀘스트 또 줘요 여기서. 오랜 세월이 오히려 네 용맹함을 키우고 지혜를 더해준 것 같구나 라크잔. 너와 네 종족을 이렇게 대한 그 부정한 놈들을 함께 몰리.
얘는 로아는 아니고 그냥 탈 것인 것 같아. 탈 것인데 빠꾸랑 비슷한데? 빠꾸보다 센 것 같은데 얘가? 우린 포기하지 않네. 사냥꾼 잡기. 오, 석영박. 야, 멋있다. 이게 실제 시간하고 똑같거든. 폭탄도 모아야 돼. 얘네가 따라닥스의 힘을 오우씨 적을 낚아채래. 흐릴리크의 따라닥스가 있대는데? 어디야? 흐릴리크의 따라닥다. 하늘에 날아다닌대. 어, 여깄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죽더라도 두 발을 땅에 딛고 가니. 쪽지 어디다 갖다 줘? 자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얘인가? 도와드릴까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요, 친구여. 놀라울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돌아와서 기뻐요, 키로. 밖은 무섭지 않았나요? 저 크롤러스크는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름은 지어줬나요? 제가 질까요? 물진 않아요? 나중에 말해줄게요, 미라. 먼저 우리 부족을 안전하게 대피시킵시다. 샤스카라의 이름을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저기요, 죽지 마세요. 얘가 보상을 해주네, 미라가. 진짜 불페라 상조회에서
거래를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사막이 인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키로. 이제 저는 제 동족들을 보살피고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우리는 꼭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제 친구이자 아군이라 부를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사막은 파괴하는 자를 집어삼킵니다. 불페라 거지 같아도 상인 기반이라 무역을 많이 해서 돈이 많대. 아, 번개폭탄 두 개 더 구해야 돼. 예상을 정해야 합니다. 이게 있겠지? 가다 보면? 뭐야 이거. 없는데? 한 마리만 더. 또 있다. 됐다. 가자. 가정거리에서 벗어났어. 쟤네가 지키고 있네? 짜파쿠 부하들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네. 자, 이 지팡이가 나를 떠난 지 오랜 세월이 흘렀거든. 지팡이에 힘이 넘치고 있네. 흡수했죠? 이거 폭탄도 주고? 멸망할 걸세. 제왕 코르테크는 자신이 훔친 사원한 깊은 곳에 숨어있네. 그가 우리와 대면할 수밖에 없도록 혼란을 일으켜야 하네. 불페라 폭동은 괜찮은 출발이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 다행히 그들만 있는 건 아니라네. 우리는 이 강력한 라크잔을 타고 하늘을 날 걸세. 자네가 번개폭탄을 던지면 나는 충전된 지팡이를 써서 아래에 있는 또 돌아다니면서 막 갈구는 거네. 우린 포기하지 않네. 자, 송곳니소한 사나 죽였죠 또. 방패라서 안 쓰고 가자. 번개폭탄. 이렇게? 오. 야, 엄청 개물군처럼 많네. 아,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장대원님. 부정한 자들이 코르테크 지왕에게 가는 길을 막고 있네. 방어를 뚫어야 하네.
방어를 뚫으래. 방어 뚫었어. 불패라는 보기보다 강하다. 니샤랑 다 왔다. 순풍과 거미 당신과 함께하게. 보릭 제왕 코르테크가 분명 우리를 향해 올 걸세. 우리도 서둘러야 하네. 야, 다 뚫고 이제 코르테크랑 붙으면 돼. 부정한 자 75명. 브라크 브릭 보리크의 보호물을 사용해서 세스랄리스의 유물. 부정한 자들이 세스랄리스의 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자네도 놀랄 테지. 유물에 숨겨진 마법이란 뭐든 얻으려고 하지. 결국엔 자신들을 파멸시킬 마법이라고 해도 말이야. 되찾아오래. 하늘 소환사의 해골, 환생의 교리서, 세스랄리스 씨앗석, 몰락한 로아의 피. 이렇게 놓고 통받고 있는데. 숨어버린 건가? 아, 지나간 막사. 나와서 끝장을 보자. 코르테크. 아, 달리면 쏴제껴. 아껴 써야겠는데? 이런가? 없는데? 헤드를 빛난다고? 아, 여기 있다. 해골이 왜 이렇게 작아? 아, 나 죽는다.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전거리에서 벗어나. 아, 쉽게 죽었네. 충전해서 충전됐다. 가자 이제. 그러니까 두 개. 다른 사람들은 쾌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세다. 다 낮은 걸로 됐어. 됐어. 다 모았어. 경험치를 안 주진 않네? 주지. 아, 뭐 경치 좀 사기하면 뭐 줄 수도 있지. 우린 포기하지 않네. 자, 유물도 모았어요. 오늘 자네가 세스랄리스의 모든 추종자에게 은혜를 베푼 셈일세. 세스랄리스의 모았어. 당장 나와서 죄값을 받아라. 아귀 짝귀 등장. 코르테크 제왕을 처치하고 열쇠를 가져오십시오. 미스락스를 소환하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그치? 얘가 소환할 것 같지? 코르테크가 너무 일찍 만나. 영원한
왕제왕 코르테크의 힘을 보여주마. 나는 진정한 세상의 힘이다. 아니, 나는 실패작이다. 세스라디스님은 실패작이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셨다. 미스락스는 영원히 봉인되어 있을 것에, 그리고 난 실패작이라는 표현 정의의 편이 쓰는 단어가 아닌데, 실패작이라는 표현. 저 우리 거 아니지? 저 소용돌이. 날 따르라 강요하지 않았다. 짝기가 이겼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우리 백성은 니놈 때문에 죽은 거야. 이제 너도 그들과 함께 할 테지. 세스라리스님께서 용서하시길. 아, 저 새끼 나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쟤 이대로 갈등이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 이 새끼 이거 뭔가 있어. 그게 못 믿었지? 이 새끼. 내 옛 친구를 애도하는 시... 근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그가 버린 어리석은 짓 때문에 문제가 커졌어. 당장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하네. 집행이. 양손. 한 손이죠. 윤경경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헌신한 자의 성역에서 보리크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사이 장군 자크라제트가 헌신한 자의 성역을 공격했다면 그가 미스락스 부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네. 아, 자크라제트가 연하보다. 얜 착한 놈인가 봐. 자크라제트가 있구나. 미스락스를 풀어줘서는 안 돼. 순풍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지만 제가 싸울 곳은 여기 불페라 곁이에요. 뭔 차이야? 하이요. 갑시다. 어디로 가야 돼?
자크라 제트를 만나려면 아 있다 여기로 가야 되네 날라가자 여기서 단상? 그래 타고 가자 고고 갑시다 한번 타보자 자가용 자가용 이용 요즘 게임 같아 야 이게 산만하다 날면서 막 여기저기 보네 이거지 이거야 사막의 이 굴곡 이걸 표현을 해냈구나 블리자드 뼈구댕이 어디가? 여긴데? 뭐해? 여기에요 여기야 여기 그치 옳지 옳지 잘 간다 이게 정독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정독을 하면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게 정독 와우예요. 아시겠습니까? 해도 모름서. 건물 디자인이 죽이네. 고마워요. 쏘. 자, 보리크 나왔어. 콜테비가 이 전쟁을 시작했네. 50만 골드요. 세스랄리스님,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열쇠가 사라졌어. 아투라만 자크라제트와 그 병사들이 성역을 공격했어 세리크가 잘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어 열쇠가 사라지고 말았어 방벽이 무너진 건 이제 시간 문제야 자네 동료들이 이미 추적을 나섰어 자크라제트가 종결자 미스락스를 부활하도록 두어서는 안돼 전에는 이제 잔달라 쪽에는 그 훈 여기는 미스락스 근데 특징 얼굴 없는 자 막 다 공허 출신이야 연결돼 있어 분명히 아투라만에서 만나세나 카자와 라케라를 따라잡은 뒤 놈의 의식을 막아야 되만 부정한 자 아투라만에서 만나 상판 없는 자들 그곳에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 금우구훈 보리크 그냥 가버렸네? 지 혼자? 어 나 이거 퀘스트 해결해야 돼요 기사님 빠꾸 기사님 이거 해결해야 되나 빽빽빽 기사님 빽 오케이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 고마워요
아래층이래? 아 여깄네. 뭐야? 아 여기 거기네? 애들 살던데 위층이었네? 이게 정도가 왜 힘이에요? 베사리크 처치 완료. 이게 정도가 오지 힘이지. 이게 정도가 왜 힘? 그럼 어떻게? 여기로 날아가야 돼. 어떻게 날아가냐? 날트리. 아니 이번에는 요거 대중교통 이용할게요. 대중교통도 한 번씩 이용해야지. 누가 더 빠르나 보자. 대중교통이 더 빠른가? 대중교통이 더 빠르네? 그래 날 탈 것이 생기면 대중교통이 무슨 의미야 그러면. 빠르다 개빠르다. 진짜 빨라. 이거 속도도 빨라진 것 같아 전보다. 그치? 옛날 클래식 때보다 더 빨라졌지. 석세스. 자 현상수배 처리하고요. 아 여기도 하고 싶은데 처리 그냥 가? 옛날엔 동선을 일부러 신경 안쓰고 만들었어 퀘스트들을. 근데 이제는 딱 신경 써서만 들어. 야, 이 지형 봐. 요즘 게임 같다. 거둘러야 돼. 자네 동료들은 이 안에 있어. 나 뭐 눌러버렸는데? 미스락스의 무덤이 있네. 칼날 경비병 카자와 전기 전진 경비병 라케라를 찾아야 됩니다. 얘 얘 그 트롤 처음에 시작할 때 잔달라 트롤 두 마리. 가자. 어? 뭐라고? 아 택시비? 택시비 얼마예요? 받았어요? 아니 나한테 받아야지.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받아. 뭐야 받아준 거야? 자 자 들어갑니다.
이곳엔 어두운 무언가가 있네. 경계를 놓치지 말게. 죽은 뒤에도 미스락스의 정수는 아직도 강력하네. 그가 되살아나기라도 한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자는군. 어, 설마 유부남은 아니죠? 뭘 도와드릴까요? 가자 해롱해롱. 머리야, 이건 뭡니까? 서둘러 라케라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 사랑. 어? GL. 세스랄리스님은 목숨을 바쳐 우리 세상을 구하셨네. 미스락스가 돌아온다면 그녀의 용맹한 희생이 불거품이 될지도. 가자에게 계속 가라고 말했습니다. 늦기 전에 자크라제트를 막아야 합니다. 자크라제트. 가자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가시죠. 이쪽 안쪽 아니야? 그치. 자, 정화하시고. 나 깨라. 무슨 일이십니까? 의식을 벌써 시작했대. 막으러 가. 조심히 가십시오. 저는 왕가를 지키기로. 아, 자크라제트 이미 왔어. 어? 피해 의식이. 안 돼. 거의 공격할 수 없습니다. 대상을 끝났다, 공격할 자크라제트. 수 없습니다. 네 계획은 실패했다. 좀 이상해. 얘가. 실패라고? 틀렸다. 손했나 봐. 너희의 피로 의식을 완성할 것이다. 이쯤 약간 좀비 형태인데? 빠지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미네. 어? 너희의 피로 의식을 완성할 것이다. 신에게 대적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죽어라!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피를 가져와라! 이 갈증을 해소해야 한다! 가장 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칼 누울 거야. 자크레제트 거야? 잔출이 왜?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설마 처음부터야? 아, 설마. 아, 재미 하나도 없어. 뭐야, 어떻게 됐어? 자크라제트 처치 왜 안 돼? 아이씨. 피해 의식이 거의 끝났다. 끝났다, 자크라제트. 네 계획은 실패했다. 실패라고? 스벌. 틀렸다. 너희의 피로 의식을 완성할 것이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자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너희의 피로 의식을 완성할 것이다. 신에게 대적합니다. 포템 잡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죽어라! 아, 저 칼, 칼. 너무 멀리 있습니다. 거짓말, 살인 모두 여기까지다, 자크라 제트. 얘 딱 생긴 게 네 죄에서 더 이상 도망. 혈트롤 흑파여가지고 극한까지 가는 스타일인데. 끝이다. 관상이 체형이라. 오늘 우린 너무나 많은 고통을 봤으니 놈을 고통 없이. 켈타스 마지막처럼. 그지. 그래 이렇게 안 끝나. 아직 진정한 고통. 얘는 끝까지 가게 생겼어. 이제 보게 될 거다. 자기를 희생해서 부활시켰어. 조금 모자랐는데. 이럴 수 없네. 이럴 수 없나고 제일 먼저. 그가 마지막 재물이었어요. 우린 실패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아까워가지고, 그지? 듣고 있습니다. 어, 좋은데, 투구? 우리 견뎌낼 겁니다. 하, 여기도 깼어. 자크라자 제트 장군은 물리쳤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스락스를 소환하려던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세스랄리스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투라만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스랄리스가 어떻게 막아줬나? 그냥 하는 말인가? 예의상? 동맹에게 볼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야 됩니다. 탈란지 공주님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언젠가 다시 만날 거예요. 아 여기는 얼추 끝났나? 끝났네. 도시는 무너지지 않을 그 예언자 줄 사태처럼. 콘테이가 이 전쟁을 미스락스가 다시 한번 세계를 파괴하도록 둘 순 없네. 그 어느 때보다 로아가 필요하지만 그분은 아직 우리에게 돌아오시지 않았네. 세스랄리스 안식처로 가서 어 부활시키려고 하나봐. 어 세스랄리스 부활시키기. 포기하지 않네. 뭐 근데 사막신령이 뭐씨 뭐 있어? 미스락스는 인더네스 잡아요? 레이드? 사막 잡신이라고 하지 마세요. 사막 신령이라고요. 잡신이 뭐야? 응? 이름 다 있는데. 사막 잡신령이라고 하지 말고. 응? 아, 새로 나온 투구 어때요? 뭐가 다른 거죠? 스벌? 색깔이 조금 다른 거, 보석이 좀 다른 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매너.
자, 그러면 보고 탈란지 공주한테 보고하러 갈까요? 탈란지 공주님한테 보고하러 가자. 아니 미스락스 그건 레이드랬지? 레이드니까 못하고. 뭐야 하이자리인데 어떻게 왔어? 하이자리인데 어떻게 온 거야? 서버 통화? 나 그 택시로 좀 데려다 주세요. 여기 아닌가? 택시 어디 있어? 피해 관문 퀘스트? 아 세스랄리스 가야지. 사원 여기 가자. 여기 위에 여기로 가주세요. 타고 날라가게 여기로. 세스랄리스 인던 가자. 아 그럼 인던 찾기로 가면 되겠네. 세스랄리스 이거 인던하면 부활하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신청해서 가자 그냥. 이거 입구 넣으면은 파티 알아서 모여서 가잖아. 복술? 복술 구대기잖아. 아, 복황 상자야? 몰라? 복황 상자? 복술이 신이야? 나 고술. 아니, 나 도련술. 도술이야, 나 도술. 도황 상자인데 내가? 도련술사. 가자, 난 딜. 47렙. 아 오늘 50렙 딱 찍고 가면 좋은데. 집에 말해야겠다. 나는 딜. 탈 것을 탄 상태는 안 된대. 어디 갔어? 초록 눈알? 가자! 띠디딩. 자, 매너. 타깃팅 좋다. 어? 쫙쫙 갈라져 있는 게 좋다. 말뚝띠라면 고술 좋죠?
자전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좋아. 아쉽다.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얘인가봐 얘. 오우씨 왔다갔다. 내가 4등? 좀 분발하세요. 5등은 번개 보호막에 부여된 보스는 공격자의 피해를 반사시킵니다. 얘는 엄청 빠른데? 그리고 옆으로 비켜서 피합니다. 청광질질 피해야 되는데 저거? 지금 꽉 차면 어떻게 되는 거야? 뭐부터 잡아? 얘부터? 뭐야? 바닥 뭐야? 뭔데? 나는 뭐 없어? 갑시다. 뭐 아이템 얻으려고 가는 겁니까? 어? 재밌자고 가는 거지.
벗어났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왈왈! 내가 애드 시켰다. 이걸로 이때다. 전사가 탱킹 마법 쓸 때 이때 공격해. 더 빨라서 좋죠? 딜 좀 올랐나? 버그가 있네. 모아오세요. 네. 아, 모아오면 나 광역기가 없어서 불리한데. 꽤 세죠? 얘가 힐하네. 여기도 있다. 다 잡으래. 고고 돌아 모아. 좀 더 가까이 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어 뭐야? 어? 보스다. 나와라 못된 뱀아. 여기다 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 나온다 나온다. 다 보이거든? 모래먼지 밖으로? 좀 더 가까이 가야 이렇게? 합니다. 아 데리고 와? 모래먼지 바깥으로? 내 거 뭐 나왔나? 어? 뭐 나왔네? 이러면 딜을 못할 수가 없지. 아! 양손은 안 되죠? 딜을 못할 수가 없지 이러면. 가자. 너무 멀리 있어. 되지. 어, 이거 피하기. 제가 더 유리하죠? 쏙. 저 기 모아서 하는 거 옆에 있으면 안 돼요? 펑 할 때? 좀 살짝 빠져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얘네들 다 잡으면 돼. 좋죠? 이거네. 이걸 안 썼네.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뭡니까? 가자. 아! 노란 게 보입니다. 하나 들고 여기다 눈을 박아야 된대. 두 개를 가지고 이거를 세스랄리스의 눈. 그래, 정예가 아니잖아. 여기에 눈, 여기에 눈 두 개 모아서 여기다.
아, 내가 하는 거야? 다 같이 가는 거야? 뭐야? 정화 명령을 내리는 게 뭐야? 아. 자, 정화. 돌려놓고 싶은데? 나 너무 힘이 들어. 저 눈에다 박으면 되죠. 아, 힘이 들어요. 어, 순찰자. 어, 들켰네. 어, 나 너무 힘이 들어요. 순찰자 싸우러 가야지. 구슬인 척. 오자 던지라고? 어떻게 던져? 아 있네? 반대쪽이를. 어, 진짜.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됐다, 됐다. 야, 이걸 억지로 맞추네. 자. 힘들었지? 안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심장부에 수호자가 또 살고 있고. 교 정해야 합니다.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1등? 세스랄리스의 화신이 보입니다. 트롤들 손에 너무 약해졌습니다. 전투 시작해요? 고고. 사슬은 깨졌지만 사원의 방어 체계가 발동되었구나. 나를 회복시켜주면 놈들을 무력화시키겠다. 너무 멀리 있었구나.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먼저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 사정거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큼 됐어, 힐이? 된가? 아! 아프네. 어디야? 끝났어? 끝이야? 어디 갔어? 정화는 뭐고, 이건 뭐야? 영혼 정화. 아, 적을 정화할 수가 있네. 아, 이거 좋은 거였네? 나 안 썼네? 나도 해줘? 마나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모두를 지배하리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대상을 정해야.
된 거야? 다시 내 자아를 찾았다. 고맙구나. 뭐야, 생긴 거는 얘 뭐 그렇게 뭐 뱀도 아니네? 진짜? 누구나 각자의 자리가 있지. 얘 돌아왔어 이제. 풀려났어. 이곳이다. 이제 어떡해요? 이 세계에 끝? 미스라스가 있을 곳은 없다. 자, 귀환 고생하셨습니다.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 이 전제 돌아가자. 어디다 갔지? 거대한 봉인? 여기 탈란지 공주 도와주고 가야지. 여기 캐는 다 깨고 가. 가도. 얘네를 다 아니면 어? 힘들어. 쏙. 아, 두 개를 안 썼네. 이거를 좀 몰아야 될 것 같아. 유틸리티를 이런 것처럼 끊는 거, 씨처럼. 물결도 있대. 이건 안 쓰거든, 연쇄 번개. 어디가? 왜 일로 와? 왜 돌아가? 내비대로 가주세요.
TX0195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아, 헥스도 있고. 이거 두 개가 좀 애매하네. 이 두 개를. 요것만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저주랑 그거. 남들 어떻게 하나 한번 봐야겠다. 정화를 훨씬 많이 쓴다. 저한테 오 도착했어. 야 돌아왔네. 야 이거 인던 안 하면은 이거 안 돌아오죠. 그죠? 인던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네. 폭의 이병 건더기요. 세스랄리스님이 돌아오셨네. 세스랄리스 형사 구원이 우리 세상과 어둠 땅 사이의 장막이 찢어지고 말았다. 어둠 땅 초대 영장. 기사단 준비를 마쳤다. 5분의 마에서 기다리겠다. 죽음의 싸늘한 소나기가 온 아제로스를 옥죄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그럼 이거 60렙이 돼도 안 나와요? 안 깨면? 와 점프한 사람은 못 보겠네? 와 그럼 이제 나는? 어디로 가?
전 거기로 갈게요. 피해 관문. 이거를 정화를 Z에다 놓자. 부원을 하고. 바울에는 당당함을 잃지 않네. 명예가 없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닐세. 뭔가 무슨 일인가요? 팔고 이런 거는 뭐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쓰기 싫은데. 아, 쾌템이야? 이거 아닌데? 말아요. 이거잖아. 귀속 아이템인데? 피해 관문만 열어놔. 아, 또 궁금하네. 어? 궁금해. 우편 확인. 우편 어디 있어? 무슨 일인지 말해 보게. 인내와 규율을 네. 명심하게. 이거 날아다니는 건 언제 배워요? 카조시님의 머리 위로 뛰어오르더니 그분을 진흙탕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집까지 우리를 쫓아오더라고요. 어두운 공대에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시와크가 어? 야, 이런 것도 챙겨줘. 잡템도 못 난다고? 아, 어둠 땅은 걸어댕겨야지, 그지? 왜냐하면 새로 온 데를 날아다닐 순 없으니까. 각 지역마다 날아다니는 퀘스트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숙련 탈 것 뭐 이런 거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요?
나 지금 그거야. 수습 타기. 오그리마 가서 배워? 오그리마 배우자. 군단캐 조금 하다보면 둠 해머 형상. 빠른 탈거 배우자. 둠 해머 필요없어. 어떻게 가? 여기에 뭐 오그리만 가는 거 있었는데? 포탈이 있었는데? 야, 이 대도시끼리 뭐 이게 다 가고 이러면 뭐, 어? 어, 날아오르는 법 배우래. 어떻게 내려요? 반갑네. 길을 떠나게. 보디의 영광을 위하여. 숙련 타기. 타기 거장. 나 타기 거장이야 이제. 가서 반드시 승리하게. 의미가 없구나. 비행 속도라. 그죠? 어? 어? 스벌. 야, 이 미물들. 야, 이거지. 까마구야, 신나? 이거 언제부터, 아, 여기. 여기, 얘 칼린도어랑 동부왕국은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죠? 퀘스트 안 해도. 아, 노스 판다도 돼? 분당까지 날아다닐 수 있다. 좋네. 히히히. 바꿔야지. 날아다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얘도 안 되겠지? 1골드짜리? 어, 얘는 되겠다. 야, 석재와 2번 시체 수레. 이거 안 되겠지? 어, 잠깐만. 이거 안 돼요. 여기 멋있다. 같이 탈 수도 있네? 그죠? 같이 탈 수도 있나? 아니네? 나만 타네? 블리즈컨 2017. 히로즈 오브 더 스톰 프로모션. 이거 다 하나씩 내놔야 돼요? 귀찮게? 아이씨 귀찮아. 왜 안 없어져? 이거 즐겨찾기? 나 별로 없네? 탈 것이 은근히? 얘 날아다녀? 이거 근데 흔하죠, 이거는. 난 안 흔한 거 탈 거야. 이건 돌겜만 하면 다 있잖아. 제일 안 흔한 거 뭐예요?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프로모션 블리즈컨 2017. 히오스. 히오스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돼. 히오스를 해야지만. 시체술에? 그래 자가용 타고 다녀야지. 진짜 도련님이다 이거. 자가용. 이거는 흔하고 안 흔하고를 따라서 흉물스러워서 안 타는 것 같은데? 그죠? 피 뚝뚝 떨어지고 모션도 그지 같고 좀 쓰러서. 아우 씨. 털 것 같아. 아우. 극혐이다 이거. 안 탈래. 안 이뻐. 이게 제일 이쁘네. 이거랑 까마귀.
세트 룩이잖아. 세트 룩. 잔달라 다 어? 잔달라 사람 다 됐어. 자, 이제 갑니다. 어, 뭐야? 이거 벌써 뚫렸어. 이거 벌써 뚫렸지, 이거? 한 시간에 한 번 아니야? 이거는 왜 있는 거야? 영혼의 귀환은? 이게 더 빠르게 되네? 아, 주술사만 할 수 있는 빠른 귀환, 자주 하는 귀환? 근데 이제 의미가 없네? 옛날엔 컸어. 이제 의미 없어. 안녕. 여러분, 저 가보겠습니다.